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제갈량에 대해서 많은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갈량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제갈량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갈량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해석은 누구누구의 이론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삼국지를 리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영상을 스킵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본의가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삼국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님께서는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어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동아시아, 한중일, 이 삼국은 열광합니다. 중국은 본 고향이라고 하고 일본은 또 어떤지 아세요? 삼국지는 중화요리, 유교 문화를 제치고 일본인이 가장 열광하는 중국 문화입니다. 일본의 서점에는 삼국지 관련 서적이나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게임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일본의 삼국지에 관련된 자료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은 TV 드라마 삼국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료를 많이 참조한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관한 한 일본의 자료 축적이나 작화면에서 중국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삼국지를 리뷰할 때 왜 중국 역사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삼국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서양사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국지를 주로 하는 것은 일단 삼국지가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인간상이 나오니까 간접 경험도 가능하고 연의와 정사를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우리와 관계없는 중국 역사다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삼국지 열풍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아직도 연호를 쓰는 등 전 세계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왜 일본에서는 중국 본토를 뛰어넘은 삼국지 열풍이 있을까요? 솔직히 일본 전국시대 및 메이지 유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 역사를 제3의 눈으로 봐도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인은 삼국지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국경 없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는 거죠.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공유하는데 우리가 굳이 국경을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더 나아가서 삼국지의 역사 및 인물에 대한 이해가 중국보다도 더 깊게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청출어라 밑셈이죠. 우리도 이 삼국지를 통해서 재미와 교훈을 충분히 끌어와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미 세계 유산이 된 삼국지를 중국 역사라고만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의미 없는 짓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니퍼의 생각입니다. 삼국지가 동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삼국지의 핵심 인물인 제갈공명 및 관우가 최고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충성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관점에 맞아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엄청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제시되게 됩니다. 즉, 너도 관우 제갈량 같이 죽도록 왕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갈량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량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천재적인 지략가 그리고 출사표로 대변되는 충성심입니다. 이 중에 후자,
즉 제갈량의 충성심은 정사나 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연의에 나타난 제갈량의 천재적인 군사적 역량, 이것의 대부분이 허구라는 데 있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서 중국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국하면 대국인데다가 막강한 군사력의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실상인즉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들은 군사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 결과 한족이 중국 대륙을 점령했던 기간보다 유목민족이 점령했던 기간이 더 길어요. 유목민족은 그 인구나 군사수에서 또 경제력에서 한족에 비해서 대단히 열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민족들이 오랫동안 한족을 지배해왔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구수, 군사수, 경제력이 위나라에 비해서 크게 열등했던 총나라도 삼국 통일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촉한이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군사 전략을 이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방식은 위연의 좌우곡계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습공격, 그리고 또 기습공격으로 상대방의 허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공법으로 인구수, 군사수, 경제력이 월등한 한족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기공법의 핵심은 속도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주위의 이민족들은 유목민족이라서 모든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거죠.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만 나온다면 적은 인구로도 드넓은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에게 수적으로 우세했던 장제수군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이 게릴라 전법도 위원회 좌우곡계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전략이 적은 수의 병력으로 큰 수의 병력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 전략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던 거죠. 전투 지휘자로서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제갈량 뒤를 이었던 장완이나 비유의 등도 물론 시도는 못했지만 군통수권자로서 제갈량의 뒤를 이어 북벌을 계획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문관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갈량도 문관인 거죠.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전투력이 대단히 약했던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이제는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한족 왕국들은 대단히 전투력이 약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나라들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나라의 한무제 때는 흉노족에 대한 정벌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에는 늘 흉노족에게 밀리는 나라였죠. 그 후에 위진남북조는 한족 왕조들이 계속 북방 유목민족에게 밀리는,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었지 한족 왕조들이 아닌 거예요. 당 다음에 한족 왕조인 송나라는 그야말로 북방 민족들의 밥이었어요. 요 나라, 그 나라가 툭하면 건드려서 땅을 빼앗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시키게 되죠. 그 후 중국은 북방민족의 나라인 원나라 이후에 다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로 이어집니다. 명나라는요, 한족의 나라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에 고전하고 소수민족 국가인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입니다. 한족 왕조들은 예외 없이 국방력이 대단히 취약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족들은 유목민족들에게 잡아먹히는 역사가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국지를 통해 한족 왕조들의 국방력이 취약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문치주의입니다. 문과 무를 나눈다고 할게요. 문이 무의 영역까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문치주의입니다. 문을 무보다 우위에 두는 거죠. 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인드에도 이미 문치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치주의의 강력한 롤모델은 제갈량이죠.
그는 엄청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초계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재능은 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연히 무라는 영역도 본인이 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문이 무를 지배하는 구조. 따져보면 사마의도 유학자였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삼국시대에는 문이 무를 지휘하는 분위기가 당연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갈량군과 장합군이 싸운다. 제갈량이 무조건 이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갈량과 위원을 비교하면요. 제갈량의 지략이 더 뛰어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삼국지 전투에서 지략을 뽐내는 조조, 사마의, 제갈량 등은 모두 문관 출신입니다. 무로 분류될 수 있는 손견, 손책, 조인, 위연 등은 왠지 지략 면에서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투에서 실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는 전쟁에서 문의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그닥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중국이 북방 이민족의 침략에 너무 쉽게 무너진 것도 그들의 국방을 문에게 맡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제갈량으로 대변되는 삼국지가 동아시아에 끼친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려 때도 이런 경향이 강했어요.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도 문관인 김부식이었죠. 뭔가 제갈량의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유학자가 평상시에 학문을 힘쓰다가 전쟁 시에는 군대까지 지휘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을 잘 아시죠? 문신들은 무신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도 삼국지 분위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문신이 무신을 지휘하고 지략면에서는 무신은 또 문신만 못한 거예요. 삼국지는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문치주의 사회는 사대주의와 성리학을 모토로 수립된 그 조선에 와서 완전히 구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은 문치주의 나라인 중국을 철저히 롤모델로 삼는 최허약체 국방력을 지닌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군을 개척한 김종선은 원래 10년 문과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온 문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임진왜란 때 도원수로 군 통수권자였던 권율도 문신 출신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당당한 무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의 나라 조선에서 무신 이순신이 받았을 온갖 멸시와 수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조선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 지휘는 문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영향입니다. 삼국지를 보세요. 문인 제갈량이나 사마의가 지휘하는 것이 무인 장합이나 위연이 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환타지인 거죠. 이 그릇된 환타지 속에 갇혀있으니 중국 한족 왕조와 조선의 국방력이 최약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무를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신라의 화랑제도 및 화랑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에는 정신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무에도 정신이 존재합니다. 화랑도, 무사도, 기사도, 스파르타 정신 등이 이러한 무의 정신입니다. 무를 존중하고 무 자체의 정신이 존재하는 나라는 강력했습니다. 신라가 그랬죠. 무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였지만 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쇠퇴하고 조선에서도 문은 문의 종속이 돼서 조선도 중국 한족 왕조와 마찬가지로 국방력이 최약체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삼국지를 좋아했지만 중국식 문치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적 영향이 한몫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무를 숭상했고 무사계급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 등 무의 정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라의 화랑과 같이 무사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문무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의 특징은 실질적이고 강건하고 또 질서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문에 비해서 학문의 깊이가 얕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성리학을 우리보다 늦게 받아들였지만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불리우는 오규소라이, 성리학의 틀을 깨고 국학으로 발전시킨 모토오리 노리나가 등의 대학자들을 배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황 또 이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황 이이도 대학자입니다. 하지만 주자의 학설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황 이이의 학설은 주자가 그어놓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본 유학자들은 그들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결국 한 나라의 국방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는 군인 전문 집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의 나라였던 중국과 이를 답습한 조선에서는 문이 끊임없이 물을 억눌렀고 결국 국방력이 최약체인 나라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인들을 키우면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긴다라고 우려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군사 강국들은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에 관한한 전문가인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저는 서양의 군사력이 동양을 월등히 앞섰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서양은 동양과 달리 사관학교 시스템을 18세기 초부터 갖췄기 때문으로 봅니다. 1701년 덴마크가 만든 왕립 해군학교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등의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전문 장교들을 양성했거든요. 그리고 전투에 관한한 이들 전문가 집단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왕립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것은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은 제1통령이 된 이후에 전에는 귀족 자제들만 입학이 허용되었던 이 학교를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질의 장교 집단을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물을 억누르기만 했던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본따서 메이지 7년에 일본은 육군사관학교를 개교했고 일본의 전쟁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이 일본 육사 출신의 장교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배출돼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던 아이젠하워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이 육사 출신인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영국 육사인 샌더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죠. 이러한 군사 강국들은 일반 정치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군대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과 같이 군인 계층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정치가라 하더라도 군대 경험이 있으면 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군대에 대한 존중은 멀리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출세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군대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수많은 군인 출신 황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문신들이 무신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서양에서는 문신과 무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군인들을 존중하는 그 문명을 이룩했고 이것은 유능한 인재들이 군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군사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라는 측면에서 볼게요. 전문적인 무사 혹은 생도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승패는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무사 전문 양성 기관이 있는 나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땅덩이가 넓었지만 무의 나라 일본과 붙으니까 청일전쟁, 중일전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제갈량이 동아시아에 끼친 해악, 폐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동아시아는 중국과 한국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갈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갈량으로 대변되는 이 문이 무를 다스리려는 문치주의를 말합니다. 문치주의는 제갈량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삼국지가 너무 유명해진 결과 제갈량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되면서 문이 무를 다스려야 하고 문이 무를 이긴다는 개념이 당연시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소설적 재미를 위한 허구인데 이것을 진실로 믿게 되면서 무를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 한족 왕조들과 조선은 국방력이 최약체의 국가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 문치주의의 여러 가지 예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에도 역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또 예의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또 지식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